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에 저희 집에 운 좋게 들어온 메론이 한 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론을 깎아볼 겁니다. 메론을 깎기 위한 준비물로는 도마와 칼, 아트나이프, 각종 조각도, 이거는 식재료를 깎는 거니까 저런 도구들을 소독할 만한 이런 알코올 수압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메론에 그림을 그려줄 유성 매직, 레몬 껍질을 담아둘 뭐 접시나 쟁반 같은 걸 준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깎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메론을 깨끗이 씻었는데요. 이 메론을 어떻게 깎을지 디자인 먼저 해볼게요. 다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이번 메론 같은 경우에는 사자나 혹은 상어의 치아고주에서 영감을 받은 요런 잎을 한번 메론에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유성 매직을 들고 드로잉을 먼저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수박이랑 호박 같은 거 조각할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겉부분이 우둘주둘해서 잘 안 보인다. 이거 스케치한 게. 이렇게 하면 스케치 끝났습니다. 쉽죠? 이제 요거를 요 아트나이프? 여기 초점. 요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칼집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과즙이 뚝뚝 흐를 수 있으니까 밑에 이제 받쳐두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메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나서 괜히 긴장되네요. 원래 메론은 자주 먹는 과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메론 먹은 지 지금 이렇게 생긴 메론을 먹는 게 몇 년인지도 모르겠네. 사 먹은 적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떤 메론은 속이 주황색이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일본 메론 같은 것들?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아니면은 메론의 안쪽이 그냥 밝은 초록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두색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 뭔가 주황색이었으면 좀 더 극적인 작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고. 칼집 다 넣어줬고요. 이 위에 이 둥근 환도를 가지고 겉을 다 까줄게요. 아씨,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생각보다 균일하게 안 까집니다. 약간 겉부분이 말랐나? 질깃질깃한 느낌이 들어요. 집에 보내줘. 좋습니다. 껍질을 이렇게 깠고요. 생각보다 파랗다. 그리고 칼선이 거의 다 지워지려 해서 요거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 참외 향? 메로나 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가 이빨을 제외한 안쪽을 최대한 파볼게요. 생각보다 메론이 엄청 깊다. 아, 이게 다 먹는 부분이라서 그런가? 마지막으로 메론을 먹었던 적이 생각이 안 나.
메론이 두께가 얼만큼 됐었었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먹어봐야 알고 그런 건데, 아, 어렵네, 이거. 이게 뭔가 파도 메론 안에 빈 공간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빈 공간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육의 두께가 엄청 두꺼운 것 같아요. 지금 파도 구멍이 안 나와서. 약간 작전을 변경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멜론 망친 거 아니려면 지금부터 입 다물고 정신 집중해서 조각해 보도록 할게요. 안 되겠다. 이거는 멘트를 치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비싼 과일이니까 망치고 싶지가 않아요. 제 생각엔 이빨을 뾰족뾰족하게 처리하니까 메론에 낭비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최대한 재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일자로 치아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게 메론 과육이 수박 껍질보다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칼질을 잘못 넣은 순간부터 과육이 뭉그러져서 그 예리하고 정교한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랫니를 포기하고 안쪽에 있는 과육을 덜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메론의 씨까지 박박 긁어낸 뒤에 윗이빨을 좀더 정교하게 마무리해주면 계획이 있는 대로 다 수정된 조각 전공자의 도그릇 메론 완성입니다. 사실 메론은 수박이랑 호박과는 다르게 과육이 단단하지 않고 무척 부드럽고 수분감이 많아서 조각하기에 적합한 재료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막상 깎아놓고 보니까 기존 수박은 좀 잔인하고 파워가 강한 힘캐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 깎은 메론은 독이나 세균, 전염병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좀비 같은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아마 초록색의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메론을 깎아보았고요. 아트나이프로 과육을 이분하게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탈락을 받고 앞치마를 벗고 떠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